올 겨울이 정말 따뜻하긴 한가 봐요. 이렇게 꽃이, 예, 네. 이렇게 딸기가 꽃이 피었습니다. 와, 그리고 겨울이라서 이렇게 죽은 이파리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봄이 오면 딸기들이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밖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아, 딸기가 원래 한 포기 농원에서 한 포기를 사왔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이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뻗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은 줄기로 뻗어 나와서 지금 원래는 한 포기였는데 지난해에 딸기를 꽤 많이 따 먹었어요. 요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딸기꽃이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좀 딸기꽃이 피었습니다. 아, 올겨울이 정말 따뜻하긴 따뜻한가 봐요. 예,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예쁘게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는 따뜻한데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이어서 토요일인데도 운동은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정리를 안 해도 되니 많이 마르기도 하고 이왕이면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는 따뜻한데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이어서 토요일인데도 운동은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정리를 안 해도 되니 많이 마르기도 하고 이왕이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겨울인데 이렇게 꽃이 다 피네요. 이왕 올겨울이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겨울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두렵기도 하고 아이들 뭐 계약하는데 또 졸업하는데 방학 뭐 저기 졸업식도 못하고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참 여러 가지 사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도 여기도 또 꽃대가 올라오네.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이게 저기가 되더라고요. 딸기 이제 그 딸기가 달리더라고요. 날라서 안 잘라도 그냥 뚝뚝 부러지네요.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비 예보가 있었나? 화요일부터 좀 추워진다고 예보는 있었는데 오늘 비가 오고 좀 그래도 잠깐 했는데 이거는 부셔서 얼음이 되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잠깐 했는데 그래도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요 녀석을 이번에는 요쪽 요 녀석을 다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딸기는 겨울에도 굉장히 추운데도 이제 얼어 죽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딸기가 계속해서 한 자리에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달리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한겨울에 어떻게 나지 했는데 겨울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얘도 지금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뿌리가 보이시나요?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그 안에다가 여기도 또 이 녀석들 이건 냉이인가? 냉이는 아니겠죠?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제 일단 심어주면 뿌리를 내려서 또 하나의 딸기 한 그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빡빡하게 자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화분에 심는다고 해서 딸기가 안 달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걸음만 조금만 주시면 딸기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따 먹었었는데 좀더 우리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 내내 이제 다듬지를 않았더니 이렇게 이제 옛날 품주를 말라서 낙엽처럼 떨어지고 또 새로운 잎들이 또 나고 벌써 엎드려가 제가 1월 시작이었는데 벌써 2월 중순이 돼버렸네요. 시간이 참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스티로폴로 물이 너무 빠지지 않게
제가 출장을 간다거나 장기간 비우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럴 때 대비해서 밑에다가 이제 물 빠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 또 이제 세수미 여기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딸기가 달리는 거고요. 지금 겨울에 이제 나서 얘는 딸기는 달리지 않을 거고요. 얘는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게 크면 딸기가 되는데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아, 이 녀석 뭐야? 아, 이거 저기 뭐지? 이게? 이게 곤충들이 겨울에도 이게 아, 하하 참. 야, 일단 거기 있어. 거기 있어라. 어떤 거? 근데 이 녀석이 콩 같은 경우는 콩 깍지를 구멍을 내서 쭉 즙을 빨아먹는 애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되게 좀 해충이라고 싫어하는데. 아, 이 녀석 계속 있네. 야, 이 자식. 그리고 이제 지금 얘네들이 지금 힘을 빼버리면 이제 실제로 꽃이 피어서 딸기가 달려야 될 시기에 힘을 못 쓰니까 따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따버리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따버리겠습니다. 딸기가 비슷하게 생기려고 하고 있는데, 네, 따버리고 이렇게 마저 정리를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따서 이렇게 따버리겠습니다. 예, 따주고 여기 보시나요? 얘도 지금 크게 났는데, 예, 얘도 따버려야 될 것 같아요. 따서 얘도 따주세요. 여기도 있었네요. 이거 여름 같았으면 제철이었으면 이제 제대로 나는데 얘도 따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따주고요. 그리고 이제 거름은 이제 저는 낙엽 같은 거를 이렇게 나오는 낙엽들이나 이파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 효소 비슷한 거 이렇게 그걸 섞어가지고 놔두면 자연 발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소리가 잘했어요. 여기도 보이시나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도 녀석도 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따주고, 얘도 따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튼튼하게, 겨울을 좀 튼튼하게 나게 할 수 있게, 여기도 또, 뭐 보이시나요? 이쪽 보이시나요? 여기도 새로 나고 있는데, 얘도 지금 꽃이 피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따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통에 담아서, 거름으로
만들어서 뿌려주면 될 것 같고요. 아, 여기도 순두를 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큰 게 있네요. 네, 이것도 이렇게 따주고요. 네, 겨울에 나는 것들은 이렇게 따주고, 네, 그래야 이제 실제로 봄에, 여기도 또 꽃이 피려고 그러네. 보이시죠? 이것도 따주고요. 이렇게 따주고. 좋습니다. 아, 아유, 어느 정도 깔끔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뿌려주면 안에 들어가서 거름이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삭힌다 그럴까요? 이렇게 삭혀서 그 이제 액을 이렇게 뿌려주면 아주 잘 자랍니다. 예, 이렇게 훨씬 깔끔해졌죠? 예. 훨씬 깔끔해졌네요. 아, 저도 기분 좋습니다. 아까 이렇게 따낸 그 것들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빗물 받아서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발효가 좀 돼서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 얘네들이 아주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잘 자랍니다. 예. 예, 개미허리 장다리 이 녀석. 개미허리 장다리. 이게 개미허리 장다리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보스 안 맞네. 개미허리 장다리 어딨어? 어딨어? 이 녀석. 여기 있네요. 이 녀석, 아직도. 겨울에 어떻게 살아남았지?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오늘 아주, 새파랗게, 물을 좀 뿌려줬더니 아주 새파랗게 파릇파릇해졌습니다. 아주, 저도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예.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